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서 도움이 절실한 한 가족을 찾아갔다. 올해 10살이 된 미라는 8살, 6살인 두 여동생과 엄마, 그리고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귀엽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막내 나디아는 그냥 피해버리고 만다. 미란의 자매가 이렇게 낯을 가리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진의 충격으로 대인기피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언니 때문이다. 정신병은 불길하다고 믿는 마을 사람들이 미란의 발길을 끄는 지 오래다. 1년 전만 해도 사진 속 모습처럼 밝기만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또 semayang anak pun apa tu? Tidak tentu lah cerita ni lah. Bisa setiap orang tiga bulan, bisa tiga hari, bisa anu tu orang nak duit. Di gajian. Ya. 지진은 이 가족의 시간을 멈추게 했다. 집의 3분의 2가 무너져 내린 미란의 집. 11월부터 3월까지 계속되는 우기에 비라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가족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것도 많은데 지금 우선 급한 대로 여기 잠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여기를 트고 급하게라도 잘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려고 지금 이 벽을 다 허물고 있는 거야. 무너진 담 위에 나무 벽을 세웠다. 비록 말은 안 통했지만 신기하게도 작업은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었다. 난생 처음 도끼로 못질도 해봤다. 봉사활동도 비전 같이 해야 돼. 굿! 오! 굿! 땡큐! 땡큐! 못 하나 박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미라를 생각하니 왠지 힘이 났다. 늘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던 미라가 수줍게 내민 야자 열매. 아, 여기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종일 집을 짓는 내 모습에 미라가 조금은 마음을 연 것 같다. 아니, 맛도 있고 맛이 없어도 애들이 주는 건 다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야. 맛있다. 지진 이후 3개월 동안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무너진 집터에 불과 이틀 만에 벽이 들어서고 지붕이 올려졌다. 새로 지은 집이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엄마도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애들이 다 그래요. 폐와 같은데 범죄나 질병에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노출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애들 정서상 애들한테도 안 좋을까 봐 그런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집이라는 울타리는 생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다? 이거? 나디야. 소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미라는 다시 지진이 와도 자신을 지켜줄 인형 하나를 갖고 싶다고 했다. 미라의 환한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 비극과 평화가 공존하는 수마트라에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 이번 일정의 마지막 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2,500여 개의 구호품을 싣고 나섰다.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지 마을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있다. 아이. 아, 빡빡하다. 순박한 아이들의 마음이 전해진다. 외진 곳에 위치한 이 마을은 14가구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남겨진 건 무너진 집터와 살림살이 몇 개뿐. 이곳에서 그릇같은 주방용품은 식량보다 더 구하기 힘든 물품. 당장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겨 엄마는 반가운 모양이다. 부업품으로 가족들은 또 얼마간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도 보면은 벽돌 같은 것도 쓸만한 건 다 모아놨어요. 그냥 단지 단순히 외부에 다른 고향에 고장의 사람들에 대한 도움만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어서 그런 게 더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막 이런데. 지진으로 학교를 잃은 마을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축구공 하나로 마을의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이 땅은 늘 대규모의 지진과 해일이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국제 연구진들은 경고하고 있다. 재난에 대한 공포는 숙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처럼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 힘들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자체 사람들이 정말 고마웠고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믿음, 이런 걸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슬픔을 이기는 따뜻한 사랑의 힘을 김남길 씨가 보여줬네요. 세계화나 W는 뜻밖의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